토끼를 개항하는 날은? 아...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. 답은 총 7일입니다. 네. 뭐 모르겠다.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있는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. 8월 15일은 이 태극기를 개항하는 5대 국경일 광복절입니다. 태극기에 대해 알아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태극기 선양운동중앙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황선기입니다. 태극기 안에 태극과 네. 또 사괴에 담긴 네. 의미가 다 다를 것 같아요. 예, 예, 맞습니다. 그 흰 바탕은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평화,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 정신을 담겨 있고 태극의 가운 중앙에 음과 양을 표상한 것. 그다음에 건, 곤, 감, 리 네 개의 괴가 있잖아요. 예, 건은 하늘, 또 곤은 땅, 감은 물, 또 리는 불. 이 태극기의 의미도 의미지만 또 네. 개항 일이나 개항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, 네 맞습니다. 예. 삼일절, 지헌절, 광복절, 국군의 날, 개천절, 10월 9일날, 한글날 이렇게 이런 때에는 경축기를 개항을 하죠. 이때는 기쁨 아름이 때 개항을 하고 6월 6일날은 현충일이잖아요. 예. 예, 그날은 국가의 그 추모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기풍에서 원칙적으로는 기풍만큼요, 기풍만큼 아래로 내려서 이제는 태극기의 역사가 궁금해지는데요. 예, 예. 1875년도 운요 사건.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까지 국기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국기의 소중함. 아. 국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느꼈고 1883년 3월 6일 날 고종황제 명의로다가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로다가 제정 공포를 한 거예요.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? 요즘에는 뭐 태극기가 너무 안 보여요. 경축일 되면 꼭 개항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 8월 15일 광복절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를 제대로 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합시다.